무대였습니다. 너무 멋있죠?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의 가슴이 나왔는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자, 둘, 셋, 코믹이는 가슴! 안녕하세요, 가슴입니다. 네. 와, 멋있다.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네?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자, 우리 한 분 한 분 잘생긴 사람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슴이는 제이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어. 잘생기고 싶어서.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 안녕하세요. 가슴이 영재입니다. 영재씨. 안녕하세요. 가슴이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가슴이의 주니어라고 합니다. 의지부지 말고요. 저 못생겼어요. 너 맨 마지막. 안녕하세요. 가슴이의 막내 유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슴이의 제일 못생긴 멤버 민호입니다. 잘생겼죠? 아니에요. 뭘 잘생겼어요. 네. 아, 아니에요. 우리 대표님까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지금 또 새 앨범이 나왔죠? 네. 네. 더 멋있어지고 우리 뱀뱀 씨는 또 슈키라에서 버전 게스트로. 그니까요. 옛날 그 Language and the City요. 저 없앴어요. 예. 오늘 또 인천공항에 네. 나와 계시는데 또 인천 국제공항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가슴도. 아, 네네네. 해외 스케일을 갈 때마다 네. 공항 많이 이용하는데 공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뱀뱀. 아, 왜 떠오르지? 공항은 맨날. 그 공항에서 항상 런웨이를 하는 친구. 아니에요. 뭘 안 그래. 패션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런웨이 한번. 자, 이쪽부터 해가지고. 저기 뒤에서부터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쪽으로 해야 되나요? 혹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박스 할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해주시고요. 아, 괜찮습니다. 아, 아쉽게도. 자, BGM, 네. 영지씨, BGM, BGM. 시작! 일단 차를 내려야 돼요. 차를 내려. 아! 아, 모르겠어요. 야, 다 해놓고 모르겠네. 아, 아 보통은 네. 이렇게 세로로 가는데, 뱀뱀은 가로살로 네, 런웨이를 했습니다. 예. 야, 아니 해외에 가면 또 많은 팬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 해외에 계시는 분들께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영어로? 고객님이 갔어요. 아, 네. 마크씨 하세요. 네. 하이, 많이 월드 태국어로. 태국어. สวัสดีครับก็วันนี้ออกวิดีโอผมพี่เดี๋ยวอีกรอบนึงนะครับผมรู้สึกดีมากๆนะครับฝากกันเยอะนะครับโอเคชูโก้ชูโก้ดีสิดีโก้ <어이, 가슴입니다. 웃음> 자, 아, 이 자리에 잭슨 씨가 안 오셨는데 잭슨 씨도 어디 가셨죠? 정글에 갔어요. 정글에 가 있어요. 보고 싶습니다. 사장 중이에요 지금. 그렇구나. 열심히. 아주 아마 힘들고 있을 거예요. 야, 그래도 이제 여섯 분이 꽉꽉 채워주니까 잭슨 씨가 없는지 몰랐어요. 아, 괜찮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 라디오 들으면 되게 서운해요. 그니까. 네, 어쨌든 다음에는 또 잭슨 씨와 네. 함께 와주시고요. 네, 네, 네. 이 자리에는 이제 많은 외국인 분들이 계시는데, 일본에서도 슈키라를 즐겨 들으신대요. 예. 하라다 시즈카 씨가 어디 계신가요? 하라다 시즈카. 저쪽에.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본 거부에서 하라다 시즈카라고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 네. 우리 가세븐 처음 보니까 어때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누가 제일 좋아요? 두 명 있는데 엠멜이랑.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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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멜이랑 주니어 씨?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사랑해요. 아니. 좋아한다고. 아, 좋아한다고. 아, 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한국에 여행하러 온 거예요? 아니요 저 유학. 유학. 그래서 한국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소주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예. 처음에 왔을 때는 술 아예 못했는데. 아 처음에는 술을 잘 못했는데. 예. 와서 보니까 여기서 술 차이를 많이 해서 지금 술 소주 한두 병을 혼자. 와. 많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 소주 한두 병 마시는 거 이제 한국인 여자가. 여기서 제일 못 마시는 분 누군가요? 가세븐에서 아직 미성년자가 두 명 있어서 저랑 유경일 거예요. 성인 중에 성인 중에? 네, 제일 못 마시시잖아.
막혀? 아니요, 여기 이 자리에 없는 친구가 있어요. 잭스 형이 생각보다 못 마셔요. 잭스 씨보다 더 잘 마실 것 같은 느낌. 그럴 것 같아요. 예, 한국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사람이 따뜻한 거? 사람이 따뜻한 거. 어제도 우체국에 갔는데 제가 먹이에 물렸어요. 그랬더니 직원 아주머니가 여기에 다가와서 약을 달라줬어요. 진짜요? 따뜻하시네요. 갑자기? 네. 갑자기 와서 되게 인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 근데 알겠지? 한국 되게 따뜻해. 알아요. 저도 한국 좋아해요. 한국 배달 진짜 짱. 한국 여행도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어디 가보셨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왔는데요. 부산에 가서. 부산? 네. 그때 부산에 친구들이랑 친해져서 바닷가로 가고. 부산도 좋아요. 야, 우리도 부산까지. 그쵸. 시즈카 씨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머리가 더 보여요. 자, 아예 우리가 이제 공개 방송 갓세븐을 모셔놓고 네. 노래 한 곡만 듣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곡도 준비를 하셨죠? 네, 다음 곡 준비해서 당연히 이제 저희가 한 곡만 하고 가기 좀 아쉬워서 네, 저희 미니 앨범 3집에 타이틀곡 정규 앨범 1집이군요. 그렇군요. 잘 틀렸네요. 네, 저희 정규도 됐습니다. 네, 정규 앨범 1집 타이틀곡. 좋은 지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하지하지마라는 곡인데요. 우리 하지하지마를 끝으로 갓세븐도 그리고 저희 슈키라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갓세븐의 활동 계획과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저희 갓세븐 딱좋아로 컴백했잖아요. 딱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네, 좋은 노래로 좋은 퍼포먼스로 멋있게 잘 활동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 여름 특집 공개 방송 웰컴 투 코리아 여행의 시작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천원 국제공항을 꽉 메워 주셨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구나 새삼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항 인천국제공항 앞으로도 그 명성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은 안전한 여행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그리고 이걸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 또 출연진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 KBS 오픈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이고요. 갓세븐의 하지하지마를 끝으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스가족 여러분, 내일 밤에 또 한 번 만나요.